천억 원 가까운 혈세를 들여 도로를 개통했는데 주민들이 환영은커녕 오히려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. 주민들은 죽음의 도로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. 어찌 된 일인지 이동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완도 고금도와 신지도를 잇는 1.3km의 장보고 대교입니다. 이미 완공된 강진과 완도, 완도와 신지도를 잇는 두 개의 다리와 함께 다섯 개 섬을 육지로 연결합니다. 그런데 960억 원을 들여 7년여의 공사 끝에 다리가 개통됐지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. 다리를 건너 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에 설치된 회전 교차로 때문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교차로가 구비진 경사면에 설치된 데다가 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세 방향 모두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으로 돼 있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. 차선이 비좁아 차량이 맞물리고 내리막을 내려오는 차량은 시야 확보도 되지 않습니다. 실제 지난 22일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차로 난간 밖으로 추락해 숨지는 등 개통도 전에 크고 작은 사고 20여 건이 잇따르면서 마의 도로를 예고했습니다. 말 그대로 살인도로지 않냐. 사전에 예비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공사를 했더라면 이런 사망사고도 안 나고 지역민들과의 갈등도 없었을 텐데. 완도군은 뒤늦게 익산지방 국토관리청과 협의에 나섰지만 개통 뒤에는 관리권이 전남도로 이관되기 때문에 예산을 또 드려야 합니다. 영역을 가지고 한 차선을 늘린 방향 아니면 어떤 좋은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좋은 방향이 있게 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천억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은 다리가 주민 편의는커녕 오히려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 KBC 이동근입니다.